그렇게 보지만 말고 잘 좀 생각해 보세요. 안 그럼 엄마가 다친단 말이에요. 형이 너무 아파. 당신 때문에.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가 없잖아. 무슨 일이야? 누구? 아니야, 들여보내. 어쩐 일이야? 연락도 없이. 얼굴이 창백하네.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묻는 말에만 대답해. 말장난하지 말고. 오케이. 준영이 아리랑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치매야. 쓰러지는 아리랑을 살리려고 내가. 말장난하지 말랬지. 난 네 그 말투 무척이나 거슬려. 예전에도 그랬지. 네 말이 법이니 모두 들어라. 명령하고 야단치듯이. 잊어버리지 마. 난 네 아랫사람도 제자도 아니야. 네 친구지. 그래서 친구 딸을 꼬여서 직접 들여보냈니? 가서 네 엄마 괴로워하는 거 구경하라고? 다 알았구나. 내 친구 성도이 얼마나 아팠을까. 넌 인간도 아니야. 내 탓하면 안 되지. 어미가 돼서 자식을 앞에 두고도 몰라봐서 때리고 화내고 벌레 취급한 네 자신을 탓해야지. 안 그래? 근데 성도이 독하긴 독하네. 나 같으면 약을 먹든가 뛰어내렸을 텐데. 그러려고 했었지. 그런데 나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있더라고. 네 아들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날 위해서 연극을 하고 아리랑에 들어온 내 딸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아들이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이만 참고 간다. 도윤이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라. 인주는? 친딸 찾았다고 어느새 인주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? 내가 얘기했잖아. 인주 그 아이 제발로 날 찾아올 거라고. 너 피는 안 섞였어도 잘 좀 키우지 그랬니? 그랬으면 제 팔에 뜨거운 소스 부으면서 자해하는 괴물로 자라나지 않았을 거야. 아, 내가 그 얘기 했던가? 지난번 기내식 대회 때 말이야. 준영이가 할 음식에 독가루 누가 넣었는지. 그 말을 내가 지금 믿을 것 같아? 이제 너야 상관없겠지. 어차피 친딸 찾았으니까. 불쌍한 우리 인주. 준영이랑 부딪히지 말라뇨? 당분간이에요.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. 주방장님. 20년 넘게 모시면서 명장님 말씀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. 제가 곧 원상태로 돌려놓을 겁니다. 저 믿으세요.
아, 저, 뭡니까? 역시 실하시네요. 그 전에 이거부터 좀 드세요. 이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다네요. 저기 자, 쭉 드세요. 도식 씨, 아 이거 드세요. 이게 이렇게 좋은데. 아, 참, 나쁜 남자야.